buildings as the chemicals that take us higher. 계약은 계약이야요. 과수원집은 병든 노인이 산 후 사람 구할 때까지 할 수 없으. 이장집에서 빨리 손을 놓는 게 좋아. 과수원이 읍내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소문이 들려. 무식이 말이요. 노인이 인감을 콱 쥐고 있지비. 내 돈 내놔. 애미나이 새끼들 모두 콱 죽여삐리 갔어. 그 여자의 남자 3. 지연이 박성윤. 서양 창으로 빗겨든 가을 햇살이 거실을 가로질렀대. 빗살 뒤쪽 소파에 비스듬하게 앉아있는 노인의 움푹 꺼진 눈두덩이 시꺼멓게 보였대. 그의 얼굴과 손등에는 결핵성 피부염이 군데군데 돋아나 있고 약을 바른 그 살같이 뱀 껍질처럼 번들거렸대. 가스레인지 위에서 약탄기가 김을 뿜어냈대. 그 속에는 내장이 제거된 말린 두꺼비와 신감채 뿌리가 뒤섞여 들끓었대. 여름 내 노인이 장복을 한 비약이었대. 명옥은 온 집안에 번진 비릿한 냄새가 역겨워 창문을 활짝 열었대. 문 열리는 소리를 듣고 노인이 콜로 끓였대. 노인에게 필요한 인슐린 주사와 약은 읍내 병원에서 처방을 받지만 두꺼비탕은 명옥이 직접 조제한 것이었대. 두꺼비탕은 중국에서 민간요법으로 원기를 회복하는 데 흔히 쓰였대. 폐마저 나쁜 노인의 기침 소리가 그녀는 마음에 걸렸대. 명옥은 창문을 와락 닫았대. 노인은 안전체로 털이 센 까까머리를 수그리고 긁었대. 빗살에 하얀 비듬이 눈가루처럼 흩날렸대. 그는 어깨 위를 건성으로 틀었대. 노인은 명옥의 눈치를 살피며 발바닥으로 거실 바닥에 떨어진 비듬을 소파 밑에 슬그머니 쓸어넣고 일어섰대. 무릎 관절이 요란한 소리를 냈대. 노인의 몸에서 떨어지는 부유물들이 빗살에 낱낱이 드러났대. 찬바람이 나면서 노인이 움직일 때마다 살비듬이 날렸대. 약탄기가 내려진 자리에서 저녁 식탁에 오를 된장찌개가 끓었대. 구수한 냄새가 두꺼비탕에 질려있는 명옥의 숨통을 트이게 했대. 그녀는 거실 넓은 유리창을 통해 마당 정원의 낮은 담너머로 아스라이 뻗어나간 철길을 바라보았대. 기차는 하루에 네 번 지나다닌다. 그 철길을 가로지른 국도 위로 자동차들이 가끔씩 굴러다녔다. 명옥의 귀에 동요 소리가 들려왔다. 기찻길 옆 오막살이 아기아기 잘 도산다. 칙칙폭폭 칙칙폭폭 기차 소리 요란해도 아기아기 잘 도산다. 중국에 온 한국의 선교사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친 동요였다. 명옥은 중국 선양 변두리 마을에 떼놓고 온 다섯 살 백이 딸아이를 떠올렸대. 그녀의 선양에 있는 집도 기차가 지나다니는 마을 언저리였대. 아까부터 그녀의 귀속이 저려왔대. 명옥은 걱정이 되었대. 딸아이가 아플 때 그런 징조가 잘 일어났대. 선양에서는 일반 노동자 가족들은 병원 혜택을 받기가 어려웠대. 심장이 좋지 않아 입술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남편의 병세도 궁금했대. 노인이 방에서 신문을 들고 어슬렁거리며 거실로 나왔대. 맨발인 그의 시커먼 발 뒤꿈치가 세로로 몇 가닥 갈라져 있었대. 그 발꿈치가 아궁이에서 구워낸 감자처럼 보였대. 명옥은 다시 딸아이가 떠올랐대. 아이는 아궁이에서 막 꺼내 껍질을 벗긴 감자를 들고 엄마 한 입 나 한 입 하고 베어 물며 깔깔거렸대. 아이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마당을 가로질러 흩어졌대. 돈 벌어 어디 하나도 좋아. 내래 어머니하고 감자만 있으면 돼. 한국행을 알아차린 아이가
명옥의 품을 파고들며 토끼 같은 눈을 소롱거렸대. 명옥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대. 복지 정책 좋아하네. 몇년 사이에 약값이 10배나 올랐어. 명옥의 등 뒤에서 노인이 보고 있는 신문을 화들화들 흔들며 투덜댔대. 명옥은 찻길 건너 언덕에 길다란 축사 몇 동이 늘어서 있는 곳으로 시선을 옮겼대. 경운기 한 대가 분주하게 축사 안팎을 들락거렸대. 양돈집 노파의 아들 노총각이 돼지 분뇨를 실어내는 모양이었대. 여름 내 풍기던 악취가 가을이 되면서 사라졌대. 몰려다니며 극성을 부리던 파리들도 어느새 자취를 감추었대. 뭐라고 해도 의료보험 제도가 있는 한국은 좋은 나라야요. 창가에서 돌아선 명옥이 식탁에 수저를 놓으며 말대답을 했대. 노인 복지가 거꾸로 가졌나? 환자는 노인이 훨씬 많은 법인데 이것들이 의료비만 자꾸 올리고 있어. 효자 아드님이 꼬박꼬박 약값을 붙이는데 무슨 걱정이래요? 어서 저녁이나 드시라요. 명옥은 끓는 된장찌개를 냄비째 식탁 위에 올려놓았대. 그녀는 생선 종류가 피부병에 좋지 않다고 해서 된장국에 멸치를 넣지 않았대. 대신에 두부, 다진 소고기와 양파를 많이 썼대. 검은 냄비 끝으로 넘쳐 흘러 말라붙은 된장 자국이 아이들 콧물처럼 선명했대. 농사도 모르는 것들이 정치를 알아? 뒷골목 깡패들처럼 노상 싸움 박질만 하면서 젊어서 동네 이장이를 30년이나 맡아보았다는 노인은 정치면만 보면 유독 신경을 곤두세웠대. 그는 보던 신문을 와락 덮어 팽개치고 식탁 앞으로 다가앉았다. 밥이 질었어. 축축한 것은 질색이잖아. 노인의 투정에 명옥이 눈을 곱게 흘겼다. 소화를 못 시키니 불을 그렇게 해시오. 실실 으깨시라요. 명옥은 아이를 타이르듯 하고 참기름을 발라 살짝 구운 김과 깻잎 자반을 노인 앞으로 밀어놓았다. 저녁 식사를 마친 노인이 켜놓은 텔레비전 앞에서 발톱을 깎고 있었다. 발톱이 끊어지는 소리를 낼 때마다 여기저기로 튀었다. 거실 벽에 걸려있는 추달린 시계가 8시를 쳤다. 명옥은 설거지를 마치고 텔레비전 채널을 돌렸다. 그녀가 좋아하는 연속극이 나오고 있었다. 아, 비켜. 남이 보고 있는데 다른 데를 돌리면 어쩌자는 거요? 뉴스를 틀라고. 노인은 바닥에 떨어진 발톱을 손바닥으로 썰며 버럭 소리를 질렀대. 그는 몸이 좋지 않아서 그런지 매사에 신경질적이었대. 명옥은 노인의 그런 버릇에는 이미 익숙해져 있었대. 명옥이 28 나이로 이곳에 온지 벌써 1년 반이나 되었대. 선양에서 빚을 내어 한국으로 건너왔으나 한동안 일자리가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었대. 그때 마침 농촌 부잣집이라면서 가정부 일자리가 나왔대. 한국에는 돈 벌러 나온 만큼 진자리 마른 자리를 따질 염도 없었대. 한 달 이상이나 놀았으니 그녀는 마음이 바짝 졸아 있었대. 보수는 좀 떨어졌으나 식당에서 허드렛 일 하는 것보다 안정된 것 같아 결정을 해버렸대. 좀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신청서에는 미혼이라고 썼으나 별로 달라진 게 없었대. 먹고 사고 한 달에 60만 원 밖에 되지 않았대. 서울에서 사업하고 있다는 노인의 외아들을 따라 이곳으로 왔대. 혼자 사는 병든 노인을 수발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대. 명옥은 차츰 일거리가 손에 익숙해졌대. 노인의 일상적인 치닭거리가 끝나면 짬을 내어 일손 부족한 이웃 마을까지 농사일에 품을 팔려 나갔대. 그녀를 잠시도 곁에서 떼어놓지 않으려는 노인을 졸라 겨우 허락을 받은 것이다.
그곳에서 나오는 일당도 무시할 수 없었대. 명옥은 쏠쏠한 그 재미에 빠졌대. 그렇게 해서 10만 원이 모이면 돈을 돌돌 말아 노란 고무밴드로 팽팽하게 묶어 은밀한 곳에 감추었대. 그녀는 은행으로 가지 않았대. 믿을 것이라고는 바로 자신밖에 없다고 생각했대. 돈을 묶은 노란 고무줄처럼 그녀는 자신의 마음이 바싹 조여지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어려운 생활을 견뎌낼 수 없었대. 이제는 고향을 떠나올 때 진 빚 500만 원은 지금까지 모아진 돈으로 거뜬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되었대. 그럭저럭 6달만 더 고생하면 고향으로 돌아가 남편 심장 수술도 하고 빗물이 새는 집도 새로 수리를 할 작정이었대. 뽕잎차를 한 잔 탈까요? 난 커피를 마시겠어. 노인은 텔레비전 채널을 빨리 돌리지 않는다고 조바심이 나 있었대. 명옥은 가스불에 물주전자를 얹었대. 활동극도 못 보게시리 성화를 부리면 내래 무슨 자미로 살어? 그놈의 연속극이란 게 뻔하잖아. 똑같은 얼굴들이 맨날 나와서 말장난이나 늘어놓고 도대체 뭘 배우자는 게야? 노인이 잔소리를 늘어놓으면 끝이 없었대. 입심이 좋았대. 그의 얼굴은 피골이 상접해도 의외로 다부진 힘이 있었대. 어느 날 오후였대. 그녀는 노인이 새를 놓은 가수원에 일을 도우러 갔었대. 일이 끝나고 돌아온 명옥은 저녁을 먹고 지쳐 바로 쓰러져 잠이 들었대. 그녀는 자신의 팬티가 벗겨질 때까지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대. 아랫도리에 뜨거운 것이 물컹하고 짓눌렸을 때야 비로소 눈을 떴대. 기급한 명옥이 몸을 뒤틀었으나 노인의 완력 앞에 꼼짝할 수 없었대. 그러나 노인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숨만 가쁘게 몰아쉬었대. 심각한 당뇨병이 그의 남자를 무참하게 만들고 말았대.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노인은 무안을 얼버무리듯 한동안 사사건건 신경질만 부리다가 제풀에 꺾였대. 시간이 흐르자 명옥에 대한 그의 태도도 한결 부드러워졌대. 몇 달 뒤 노인은 그녀에게 타협안을 내놓았대. 건강만 되찾으면 과수원을 넘겨주겠다고 아내로 들어앉으라는 제안을 했대. 한국에서의 과수원 몇천평, 가난한 조선족으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재물이었대. 명옥은 확답을 하지 않았대. 그녀가 이견 없이 가만히 있자 노인은 밀약이 성사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대. 두 사람 사이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공공연히 노인의 색탐은 몇 차례 더 시도되었으나 번번이 실패를 맛보고 말았대. 그의 당뇨병은 그만큼 심각했대. 인슐린을 집에서 맞고 있으나 차도가 거의 없었대. 두꺼비 탕도 몇 개월 먹었지만 아직 효험이 나타나지 않았대. 노인은 비록 교섭이 되지 않아도 피둥피둥한 명옥의 하얀 알몸이나마 품는 것으로 만족해했대. 이제는 그녀가 옆에 없으면 잠을 잘 수가 없었대. 환자의 몸으로 끈질긴 욕성을 부리지 못하는 노인의 집념이 명옥은 의아스러웠대. 도대체 무엇이 그의 성선을 그토록 자극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대. 노인은 아마 처녀를 안고 자면 회춘할 수 있다는 나름대로의 체면을 그렸는지도 몰랐대. 비싼 보약을 먹지만 초췌한 육체가 더욱 망가져 가면서도 여자를 탐하고 있는 노인을 보면 명옥은 오히려 안쓰러워졌대. 노인의 아들이 그녀에게 매월 지급하기로 약속한 월급은 몇 달 만에 끊어졌대. 그는 나중에 1년치를 한꺼번에 주겠다고 명옥에게 큰소리 쳤대. 그 날짜가 벌써 지났으나 아직도 오리무중이었대. 그녀는 목을 길게 빼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대.
노인의 아들이 사업을 한다고 바쁘게 들쑥날쑥하지만 그녀가 보기에는 시골 땅을 팔아다가 엉뚱한 곳에 돈만 틀어넣는 것은 아닌가 하고 의심이 갔다. 그는 서울에서 툭하면 시골집으로 내려왔다. 아버지의 비위를 맞추느라고 들랑거렸지만 틈만 나면 명옥에게 지근덕거렸다. 그가 지붕거리는 꼬락순이를 명옥이 참고 있는 것은 받을 돈 때문이었다. 그녀는 속으로 종주먹을 쥐었다. 쫑깔나 새끼, 내래 돈만 있으면 꼴통을 까부술 거야. 노인이나 아들이 하는 짓을 보면 정욕을 채우려는 수컷들의 속성은 조금도 다를 게 없었다. 명옥은 그 아들이 싫었다. 그녀가 비록 가족들 때문에 굴욕적인 생활은 하고 있지만 그가 당장 천금을 가지고 온다고 해도 상대하고 싶지 않았다. 명옥은 대접에 두꺼비탕 짠 것을 들고 노인에게로 갔다. 노인은 그릇을 받아놓고 잠시 머뭇거리다가 마지못해 마셨다. 쓴맛이 그의 얼굴을 온통 주름투성이로 만들었다. 그만 먹어야겠어. 이젠 질렸어. 약이라는 게 날래 효험이나우. 오래 먹다가 보면 좋아지지. 사람성이 무시 말라요. 두꺼비탕을 잘못 쓰면 독이 될 수도 있었대. 살아있는 두꺼비가 위기를 느끼면 등에 하얀 진액을 뿜어냈대. 그 진액이 동물들에게는 치명적이었대. 명옥은 탕을 끓이기 전에 두꺼비를 세심하게 다루었대. 남아있을지도 모를 두꺼비가 뿜어낸 독을 제거하기 위해 미지근한 물에 한동안 담가 두었다가 잘 씻어내고 불에 올렸대. 중국에서 사고를 몇번 보아온 터였대. 기차가 지나갔다. 명옥은 연속극을 보다 말고 발딱 일어났다. 창가로 다가가 기차가 멀리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다. 그녀는 고향에 두고 온 가족을 또 떠올렸다. 선양 집에서는 기차가 아무리 요란하게 지나가도 깊은 잠에 빠지면 명옥은 세상 모르게 잤다. 그러다가도 칭얼대는 아이의 소리에는 눈이 번쩍 뜨였다. 볼을 서로 맞비비며 열밤만 자고 오겠다고 아이에게 손가락을 꼽아 거짓말하고 나온 것이었다. 어디서 구운 감자 냄새가 났다. 아이가 감자를 한입 그녀의 입에 물려주었다. 깔깔대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기차를 따라 멀리 사라졌다. 명옥이 한국에 와서 처음 한동안은 고향 식구들을 생각할 짬이 없었다. 차츰 자리가 잡혀지자 눈앞에 어릿대는 아이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많았다. 어린 것을 떼어놓고 어떻게 한국으로 나왔는지 이해되지 않았다. 그녀는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운명이 얄궂다고 생각했다. 자신은 살기 좋다는 미국이나 유럽쯤에 왜 태어나지 않았는가? 중국 땅에서 태어났으면 중국인일 것이지. 하필 조순이는 또 무엇인가? 하고 회의를 느낄 때도 있었대. 가난 때문에 한국으로 온 것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 중에 병든 노인을 만난 일도 자신에게는 기이한 삶이라고 여겼대. 선양에서 남편이 택시 운전으로 벌어먹고 살 때만 해도 명옥은 어려움을 그다지 몰랐대. 그가 몇 년째 병들어 자리에 누워있자 생활이 막막했대. 하루 끼니를 잊기도 어려웠대. 식구가 고스란히 앉아서 굶어 죽게 생겼대. 그녀는 한국행을 놓고 망설였대. 한국에 돈 벌러 나간 사람들 대부분이 빚만 잔뜩 짊어진 채 돌아오는 것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이었대. 그들의 무성한 뒷이야기는 모두가 한국을 증오하고 있었대. 그러나 막상 돈 벌어 왔다는 이웃들을 보면 그녀는 부럽기도 했대. 명옥은 국리 끝에 돈을 벌고 못 벌고는 마음먹기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했대. 그녀가 모진 결심을 하게 된 것은
절박한 현실 앞에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대. 노인은 얼마 전 오늘처럼 창가에 붙어선 명옥에게 부모 형제가 보고 싶으면 중국을 한번 다녀오라고 했대. 그녀는 아이가 보고 싶어서라도 당장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우선 돈 드는 것이 아까웠대. 조급할수록 조금만 더 참자고 마음을 달랬대. 지금까지 밀린 월급도 받고 이것저것 계산하면 돈이 꽤 되었대. 다행히 노인이 건강을 되찾아 과수원만 넘겨주면 그것으로 상당한 목돈을 만들 수 있겠다는 머리를 굴렸대. 어쨌든 두꺼비탕도 지극정성으로 달여먹였으니 노인의 건강이 좋아질 때도 되었대. 기차가 사라지고 나서 멀리서 하모니카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대. 그 소리를 기다렸다는 듯이 밖에서 귀뚜라미와 풀벌레들이 한꺼번에 따라오르대. 명옥이 창가로 간 사이에 노인은 리모컨을 얼른 눌러 텔레비전 화면을 돌려놓았대. 북한 핵무기 은폐, 제네바 협정 파기 운운하는 코가 좁장하고 기다란 부시 얼굴이 보였대. 이라크를 단숨에 공격해서 박살내겠다고 기염을 토했대. 지가 신이야 뭐야? 또 사람을 죽여? 꼭 마귀 할 몸처럼 생겨가지고 저게 무슨 일을 내고 말 거야? 요즘 지도사라는 것들은 돌머리가 많아. 도대체 더 귀엽거든? 지도자 잘못 만나면 불쌍한 건 국민뿐이야. 한국은 지도자가 노벨상까지 받고 복받은 나라야요. 명옥이 거실 바닥에 진한 신문을 깔아놓고 쪽파를 다듬으며 말을 거들었대. 그런 상을 아무나 타나? 만만한 동서 옆구리 찌르기지. 그나마 그 영광을 철창에 갇힌 애들이 먹칠을 했어. 아버지 체면이 뭐야? 에잉? 철딱선이 없는 것들. 무자식이 상팔자야. 그가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한 것은 바로 자신의 아들을 두고 찌그린 푸념이라고 명옥은 생각했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많았던 전답을 그 아들이 서울에서 사업한다고 야금야금 말아먹은 모양이었대. 노인은 입맛을 쩍쩍 다시며 명옥이 다듬고 있는 쪽파 앞으로 다가앉았대. 몇 개월 전부터 담배를 끊고 난 그는 말 참견이 많아진 반면 잔일거리도 곧잘 거들었대. 노인의 팔과 손등이 번질거렸대. 해진 피부에서 나온 진물인지 낮에 바른 연고 때문인지 구분이 잘 되지 않았대. 그녀는 쪽파에 진물이 묻어도 모른 척 내버려 두었대. 명옥은 쪽파를 다듬다가 혼자 떠들고 있는 텔레비전 스위치를 눌러 껐대. 보지도 아이 하면서 괜스레 켜놓고 그러우? 전기세도 무섭지 아니오? 싱크대에서 손을 씻은 그녀가 화장실로 들어갔대. 곧이어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 같은 명옥의 새새거리는 힘찬 오줌 소리가 거실로 새어나왔대. 노인은 입주위를 갑자기 실룩거리며 장기침을 킁킁거렸대. 그참 문이나 닫고 볼일을 보지 못하는 짓이야? 명옥은 수간을 내리지 않았대. 물통에 담겨있는 허들의 물한 바가지를 떠서 변기에 얼른 쏟아붓고 밖을 향해 냅다 소리 질렀대. 문 닫고 전기 켜면 다 돈이요. 노인네가 귀는 밝아가시고 쓰리. 쪽파에서 손을 놓은 노인이 텔레비전 리모컨을 누질렀대. 방송국마다 연속극이 아니면 프레스에서 막 찍어낸 인형 같은 아이들이 뛰고 굴리는 쇼 프로가 한창이었대. 세상 만사를 요 리모컨 속에 모조리 집어넣고 꼴보기 싫은 것들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을까? 그는 교육방송까지 틀어보았으나 볼게 없는 모양이었대. 노인은 리모컨을 명옥에게 인심쓰듯 넘겨주었대. 그는 아침부터 광고까지 샅샅이 훑은 신문을 다시 펼쳐들었대. 하모니카 소리가 아까보다 가까워졌대.
요즘 세상에 웬 하모니카야? 알 수 없어. 누굴 후리려고 논팽이들이 몰려다녀. 갑자기 전화벨 소리가 요란스럽게 울렸대. 전화기 옆에 가까이 있는 노인이 엉금엉금 기어가서 송수화기를 집어들었대. 그의 아들인 것 같았대. 상대의 말을 듣고 있는 노인 얼굴이 단번에 굳어졌대. 그것은 안 된다. 마지막 남은 땅을 내가 그들 내리고 작정을 했구나. 아들의 애원하는 목소리가 간간이 송수화기 밖으로 튀어나왔대. 벤처 사업한다고 지금까지 내가 팔아먹은 땅이 모두 얼마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나도 죽을 때까지는 먹고 살아야 해. 벤처보다 차라리 배추 장사나 해라 이놈아. 노인은 송수화기를 덜컥 내려놓았대. 망할 녀석, 지가 사업을 알기나 해. 내가 과수원을 잡고 있는 게 천만다행이야. 노인은 씩씩대며 침구를 깔아놓은 안방으로 들어갔대. 그는 가끔 초저녁 잠버릇을 씻었대. 오늘은 성질이 도다해서 명옥은 노인 옆에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았대. 명옥은 노인의 거칠거칠한 피부에 안길 때마다 몸서리를 쳤대. 그러나 중국에 두고 온 아이와 병든 남편을 생각하며 이를 악물었대. 마음이 문제지 몸뚱아리는 별것 아니라고 노상 독한 생각을 가졌대. 노인의 싸늘한 품에 안겨 있으면서도 그녀는 중국의 남편 생각을 했대. 비록 남편이 환자이기는 해도 따뜻한 그의 몸이 그리웠대. 뱀처럼 얽힌 노인의 팔이 스르르 풀리면 명옥은 그때서야 샤워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대. 그녀가 연속극을 보고 있는데 전화벨이 다시 울렸대. 명옥은 까닭없이 끓임직한 생각이 들어 받기가 싫었지만 송수화기를 집어들었대. 그녀의 생각이 맞아 들었었대. 노인의 아들이었대. 그는 대부분에 명옥이 전화를 직접 받아 잘 되었다며 노인을 모시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 밀린 임금은 곧 해결하겠다고 지금까지 몇 번이나 써먹었던 수법으로 또 수작을 걸었대. 명옥 씨, 내가 지금 읍내에 있거든. 급한 일이 생겼어. 명옥 씨한테 돈 있지? 다 알고 있어. 내가 그리로 갈 테니까 좀 빌려줘야겠어. 그는 당장 빌려주지 않으면 밀려있는 돈은 당분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아주 야비하게 협박까지 했대. 명옥은 그런 인간들을 절대 믿지 않지만 딱 잘라 거절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대.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그에게 끌려 들어가서는 안 될 것 같았대. 명옥은 돈을 중국에 송금해서 한 푼도 없다고 딱 잡아떼었대. 그리고 노인 약 챙겨줄 시간이라며 송수화기를 놓아버렸대. 명옥은 노인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살그머니 집을 빠져나갔대. 멀리서 철길을 건너오고 있는 자동차 불빛이 그쪽으로 오라는 듯 아래 위로 끄덕거렸대. 그녀는 집 뒤를 잽싸게 돌아나갔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산자락 위의 상여집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대. 하늘에는 반달이 떠 있었대. 상여집 주인은 괴괴한 성막이 흘렸대. 멀리서 부엉이 우는 소리에 명옥은 가슴을 졸였대. 그녀의 발 아래서 부서지는 낙엽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왔대. 명옥이 초막 앞에 다다르자 상여집 문이 왈칵 열리며 몸집 건장한 사내가 불쑥 튀어나왔대. 그녀는 움찔하며 가슴을 쓸어내렸대. 사내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대. 추워서 혼났잖아. 왜 이렇게 늦었어? 사람 놀라겠으리. 하모니카 소리가 너무 커. 명옥이 흘긴 눈을 사내는 보지 못했다. 그녀를 와락게 안으며 상여집 안으로 황소처럼 들이미는 사내의 몸에서 돼지똥 냄새가 묻어났다. 초막 안에는 싫어. 귀신이 집이? 명옥의 손을 낚아챈 사내는
떡갈 나무 아래 편편한 곳으로 명옥을 잡아 끌었대. 바닥에는 벌써 서리가 내려 있었대. 산에는 낙엽을 뒤집어 끌어 모았대. 그 위에 그녀가 누웠대. 차가운 기운이 스며드는지 명옥의 살갗에 소름이 쪼옥 돋았대. 그저께 바로 여기 위쪽에 묘를 썼다며? 명옥은 아무래도 끓임찍했대. 제인장, 땅속에 묻힌 송장이 알게 뭐야? 제 몸 썩기도 바쁜데 귀신은 무슨 귀신? 명옥은 사내보다 노인의 손이 훨씬 부드럽다는 생각을 했대. 잎을 떨구어 낸 나뭇가지 사이로 초롱초롱 떠있는 별들이 그녀의 눈에 들어와 박혔대. 뜨거운 사내의 입김이 명옥의 목 언저리를 핥았대. 그녀는 목을 움츠리며 키득키득 웃었대. 그는 아랑곳 없이 명옥의 치마 속으로 재빠르게 손을 집어넣었대. 멧돼지처럼 거친 사내의 행동을 보면 양돈장에서 오늘 돼지 흘려붙이는 작업을 하고 온 게 분명했대. 명옥은 덩치가 큰 사내의 품에 짓눌려 있으면서도 병든 남편이 떠오르자 눈을 질끈 감았대. 그녀의 몸은 서서히 달아올랐대. 명옥은 사내의 허리를 깍지 손으로 꽉 조였대. 마지막 기차가 지나갔대. 사내가 부서서 일어나더니 돌아섰대. 그의 짝궁둥이가 달빛에 아슴하게 드러났대. 사내가 바지를 끌어올렸대. 밖에서 언제까지 이럴 거야? 어머니가 신방 차리라고 성화야. 그까지 월급이 문제야? 정말 말 안 듣네. 담배를 피워 문 사내는 일을 치르고 나면 꼭 제 계집이나 되는 것처럼 말이 뻣뻣했대. 사내가 자신을 아내로 들어앉히고 싶어 안달하고 있는 속셈을 명옥은 훤히 꿰고 있었대. 그녀와 결혼을 하게 되면 노파의 수발과 양돈장에 필요한 노동력, 밤마다 차오르는 욕정도 쉽게 해결이 되는 셈이었대. 어쨌든 사내로서는 여러 가지 얽힌 매듭을 한꺼번에 풀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이유가 없었대. 계약은 계약이야요. 과수원 집은 병든 노인이잖우. 사람 구할 때까지 할 수 없수. 바람이 으스스 불어왔대. 명옥은 팔짱을 끼고 몸을 웅크렸대. 추워요. 빨리 집에 가야겠어. 내리 돈이나 좀 주오. 제길 생돈 나가네. 내일 사료값 맞춰야 하는데. 며칠 전에도 그냥 갔지. 10만 원만 주오. 겨울옷도 좀 사야겠시오. 사내는 엄지손가락으로 한쪽 콧구멍을 막고 코를 팽 풀었대. 이거 돈 문제는 확실하네. 꼭 거래 같아 찜찜해. 거래는 확실해야 돼요. 인심 같은 건 바르지 마오. 내린 현실 아닌 게 없수. 사내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부시럭거리더니 구깃구깃한 지폐를 꺼냈대. 돼지똥이 묻었을 것 같은 손가락에 혀를 쏙 빼내 침을 발랐대. 이장집에서 빨리 손을 놓는 게 좋아. 과수원이 읍내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소문이 들려. 명옥이 화들짝 놀라며 그를 빤히 쳐다보았대. 무식이 말이요. 노인이 인감을 콱 쥐고 있지비. 사내는 다 피운 담배꽁초를 바닥에 비벼 끄고 발끝으로 흙을 헤집어 덮었대. 명옥은 서둘러 집으로 갔대. 노인은 아직도 자고 있었대. 그녀는 가만히 문을 밀고 방 안으로 들었었대. 노인은 깊은 잠에 빠진 듯 했대. 오늘 밤은 그의 품에 안기기가 싫었대. 노인이 새벽까지 그대로 잠들었으면 좋을 것 같았대. 그녀는 화장대 서랍에서 노란 고무줄을 하나 꺼냈대. 고무줄로 돌돌 묶은 돈을 들고 명옥은 살그머니 밖으로 나가 정원으로 다가갔대. 조용한 담밖에서 벼랑간 검은 물체가 화다닥 달아났대. 그녀는 깜짝 놀라 눈여겨보았으나 이미 종적 없이 사라졌대. 도둑 고양이나 개라 하기에는 덩치가 좀 컸대.
명옥은 주위를 한참 동안 살펴보았으나 별다른 징후가 없었대. 그녀는 정원 탐장으로 다가가며 땅 밑 항아리 속에 가득히 들어있을 노란 고무줄에 팽팽하게 묶인 돈들을 떠올렸대. 순간 명옥은 가슴이 뿌듯했대. 타양에 와서 피와 땀으로 얼룩진 돈이었대.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 얼굴도 어리끓였대. 그녀는 항아리 뚜껑을 열었대. 항아리는 땅 속에서 명옥을 집어삼킬 듯이 검은 입을 벌렸대. 그녀는 다급하게 항아리 속에 손을 집어넣었대. 횡댕그렁한 냉기만 손끝에 와 닿았대. 명옥은 눈앞이 캄캄해졌대. 그녀의 뇌리에 노인의 아들이 스쳐갔대. 밤의 정적을 깨고 갑자기 거실에서 전화벨이 요란스럽게 울렸대. 받는 사람이 없대. 뒤늦게 노인이 잠에 취한 모습으로 비실비실 거실에 나타나 송수화기를 집어들었대. 거실 창으로 비치는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대. 나는 당신하고 계약한 일 없어. 뭐라고? 우리 아들한테 과수원 상금이 벌써 넘어갔다고? 이 도둑놈들아, 그건 무효야. 노인의 격한 욕설이 다시 밖으로 튀어나왔다. 뭐라고? 그놈이 내 인감을 훔쳤다고? 이런 처죽일 놈들. 명옥은 어두움 속 정원에서 넋을 놓고 있다가 그 소리에 불이 났게 돌았었다. 그녀는 문을 와락 밀고 들었었다. 현관 앞에 놓여있는 노인 신발에 정원의 진흙이 묻어있었대. 명옥이 조금 전 외출을 할 때까지도 티 하나 없이 깨끗한 신발이었대. 눈에 살기를 띈 그녀는 거실로 뛰어가서 노인의 멱살을 움켜쥐었대. 내 돈 내놔. 애미나의 새끼들 모두 칵 죽여삐리 갔어. 명옥에게 멱살을 잡힌 노인은 흔들리다가 거실 바닥에 나동그라졌대. 노인의 눈이 허옇게 뒤틀렸대. 그래, 돼지라고 쫑갈라 새끼들 모조리 죽으라우. 명옥은 주먹으로 노인의 가슴을 계속 내리쳤대.